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상훈의 맴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배상훈의 냄사 시간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내 프로파일러 1호,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그냥 뭐 저는 잘 보내는데 우리 사이가 별로 못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이 교과서, 국정화, 이 전국 때문에 세상이 참 떠들썩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냄새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더니 강요를 한 거죠. 강요. 네, 강요를 했더니 좋아요 숫자가 제가 방금 체크해봤더니 394개예요. 아유,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교수님도 뿌듯하셨죠?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네.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께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400개 돌파를 저희가 한번 너무 욕심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저희가 지난주보다 좀 늘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콩자루콩님께서 박 기자님, 배 교수님 시간이 후딱 가네요. 말씀은 안 하시나 배 교수께서는 대충 연루자들 아시죠? 이게 저희가 이제 조이팔 사건 얘기하면서 예, 예. 이 연루자들 얘기 잘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예, 알지만 알지만 네. 아버지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호부형을 못하는 네. 답답한 마음.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조씨 외조카, 그러니까 조이팔 외조카, 사망한 외조카 성이 유씨던데 유병원과는 상관없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상관없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고 특정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결이 계속돼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의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사실은 부패가 되고 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포린토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방송 감사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더러스트님 배상훈 추천하셨고 SACI님 배상훈 교수님은 번개타는 절대 사지도 가까이도 않는다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나오미님은 배상훈 교수님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자 허경영 인터넷 대통령님께서는 에피소드 좋아요 눌렀어요. 배 교수님 방송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에는 용기를 님께서는 배상훈 교수님의 분석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와닿습니다. 더불어 드러나지 않는 유머 감각 흐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머 감각까지 예, 캐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진리란 무엇이냐 님께서 배상훈 교수님 냄사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요즘 화제인 신정동 살인사건도 다뤄줄 수 없는지요. 첫 번째 피해자와 세 번째 피해자 사이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다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던데요 하셨어요. 이게 예, 뭐 신정동 살인 사건이란 건 2주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네. 분석된 내용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이걸 뭐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냥 그래갖고 그냥 댓글은 좀 달아드렸는데요. 네. 사실 좀 많이 의심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연쇄 사건을 연쇄 사건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그 분석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그 방송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연결돼 있는 듯한 그렇죠. 연쇄 살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예, 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금 좀 말씀드리면은 네. 2006년 7년도에 저희 서울청 프로파일러 팀이라든가 또 저 개인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의 연쇄성은 없다라고 판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네. 세 번째 사건은 너무 떨어지는 사건이어갖고 그래서 1, 2, 3를 연쇄성으로 엮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셨던 그 담당하셨던 아니 거기서 저 방송하셨던 교수님은 네.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이제 그런 연쇄성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방송 이후로 저는 그 다른 쪽에서 그 범죄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항의성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렇게 방송이 돼도 되느냐. 예. 네, 왜냐하면 어떤 그 명확한 근거를 갖지 않은 식의 연쇄성 추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신정동 지역이 그럼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신중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저도 좀 안타깝지만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기가 좀 이 시간은 좀 애매해서 그냥 네. 그 정도만 이제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연쇄 살인이란 걸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연쇄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정동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뭔가 연관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네. 좀 문제되는 거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 있죠. 왜 하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을 방송으로 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한테 많이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데 명확히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그 방송사에서 그렇게 냈는지에 대한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건 자체에 대한 답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네. 사건에 대해서 예. 아무튼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배상훈 교수님 오늘 표정도 좀 지난주보다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댓글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냄사에서는 냄새나는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회부터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들 첫 회부터 뭐 지난 시간 다뤘던 주제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이태원 살인사건 자, 이 재판이 다음 달 4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현장에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에드워드 리가 그 존 패터슨이죠. 그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예, 정확히는 이제 다음 주 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다 다리라고 예. 해봤자. 근데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에드워드 리의 그 진술이 되는 것은 진술을 이제 검찰 쪽에서는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재판부에서는
그 진술의 어떤 신뢰성이랄까? 왜냐하면 당사자, 어쨌든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A가 아닌 B인 사건에서 B에 대한 걸 A한테 물어갖고 그걸 하는 네. 것은 어떤 일정 정도의 그 타당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검찰에서는 아예 세트를 지어갖고 말하자면 네. 똑같은 세트를 지어갖고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현장을 재구성해보자라고 주장을 했고 네. 패터슨 쪽에서는 그러면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하지 말고 패터슨 쪽이 주장하는 그 주장도 그 현장에서 구현해보자라고 해서 예. 이제는 그것까지도 이제 받아들여져갖고 실험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정확한 흔히 말하는 BPA 그러니까 혈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네. 만약에 그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안 나오고 다른 가능성들이 나타났다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에서는 거의 유일한 증거기 때문에 네. 증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패터슨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에드워드 리가 진술을 하면서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주장한 대로 네. 에드워드 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범죄 재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명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장의 네. 그 혈흔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한 대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보니까 패터슨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에서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아무래도 여론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뭐 패터슨 쪽에서는 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패터슨이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 배심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의 여론 동향을 봐서는 네. 패터슨이 범인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터슨의 입장에서는 예단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패터슨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죠. 권리니까 네. 그거야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뭐 이게 세트를 만들어서 사건 현장 재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범행 현장 재구성밖에는 증거가 그 흔히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뭐 어떤 증언이라든가 친구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흔히 말하는 CID에서의 어떤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좀 판단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 범죄 수사 대해서 했는데 네. 그게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했던 거 현장 재구성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고 네. 거기서 이제 그냥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판가름이 만약에 그 다른 가능성이 제기가 됐을 때 말하자면은 그 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 공범으로서 예. 그 일을 했을 가능성 예. 이런 게 또 불거질 수도 있겠네요. 불거질 수도 있고 가방의 존재 그리고 그래서 그 흉기를 휘둘렀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이 검찰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네. 벌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범인이 알고도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참 이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건 현장 재현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참 검찰의 그런 기소 논리나 이런 게 흔들릴 수가 있겠네 아예 그렇지. A 아닌 B다 이 그렇지. 논리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A 아닌 B가 아니라 네. A 아닌 B로 가면 안 되고 A 플러스 B 네. 네. 스몰 A 플러스 B 이렇게 말하자면 네. 그것도 생각을 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그 흑백 논리로 가버리니까 네. 흑백 논리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 뒷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그래요. 이게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검찰이 무죄를 받아도 네. 검찰 그러니까 패터슨이 무죄를 받아도 검찰에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그 피해자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에 대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불안한데 이렇게까지 과신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무죄가 돼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될 게 없으니까 네. 물론 검찰에서는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겠지만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서 참 좀 조금 더 지켜보고 좀 그렇습니다. 네. 11월 4일 첫 재판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이팔 외조카 유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약물 중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받은 조사 결과래요. 사망 원인이 항우울제 성분 및 신경안정제 등의 과다 복용 이걸 통한 급성 중독사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상황. 근데 눈길이 가는 게 이 부검 감정서를 받고 경찰에서는 부검 결과 급성 중독사로 인한 자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타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타살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정확한 자살 동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거기가 참 그 말에 논리가 참 그 빈대가 많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넘어온 거는 뭐냐면은 동물 분석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지금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의 그 사체 내에 있는 약물 상황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뭐 위에 뭐 그런 예, 약물이 예. 남아 있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그 약물이 강제로 투여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네. 그 약물 외에는 다른 동물 분석에서의 결과가 없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상황 말하자면 심리적 부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살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민감한 사건에서 동물 분석은 아직도 한 보통 한 최장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네.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안 했을 수도 있죠. 동물 키트를 동원해서 안 했을지 그냥 있는 것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다른 형태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할 만한 그리고 자살의 정황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검 결과가 합쳐갖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약물 중독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자살이다 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약물이 중독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아니 억지로 먹일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네, 그렇죠. 이게 아니면 저 주사액으로 주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중독은 맞는데 그 중독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자살이라고 그게 없으니까 자살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게 과학적 근거니까 그렇게 이게 자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게 약물 때문에 뭐 사망했다 이건 부검 결과 나왔지만은 다른 독극물 그러니까 동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조사를 했냐 할 예정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약물이나 아니면은 있었을 수도 있는 독극물이 개인이 뭐 정말 자의로 먹은 건지 아니면 누가 강제로 먹이거나 주사를 했는지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엉뚱하게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넌센스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이고 네. 그걸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지만은 뉴스에서 뭐 이런 약물 중독 사망이다 그러면 자살했구나 그리고 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변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족들은 뭐 우울증에 시달렸고 뭐 술을 자주 마셨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면 자살이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타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자살 동기의 초점을 맞춰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뭐 수사를 종결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과 뭐 언론을 이용해서 뭐 이용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살로 이제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다른 수사를 안 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마르니 네. 먼로가 저 약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건 결과 그 흔히 말하는 부검 결과일 뿐인데 굉장히 많은 그 저기 의혹들이 됐죠. 뭐 이렇게 그때 왜 근데 그 강제로 먹였을 수도 있는 어떤 정황들이 나왔고 막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결국은 마르니 먼로가 타살됐다 이런 얘기도 흔히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럼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 경찰에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했어야 되는 걸 안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논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온 약 중독은 맞는데 그게 네. 왜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 그거를 그냥 뭉쳐버리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희 유 씨의 사망사고 변사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유병헌의 죽음이 또 떠오르네요. 그렇죠.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정확히 그 사람 저 국과수의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원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자연사다. 그게 무슨 해괴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진짜 모른다고 하거나 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름이라고 이게 발표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그 국과수 원장이 발표한 다음에 이제 네. 뒤에 거기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엉뚱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 돼서 특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따로 있고 뒤에 또 거기 참여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은 그냥 모른다인데, 모르겠다. 예, 그 모른다가 돼야 돼요. 지금도 유병헌의 사인은 모르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국과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좀 좋게 표현하면 언론 플레이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기만행위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바를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요. 유 씨 네. 사망 사건하고 똑같네요. 네. 지금도 유 씨 사망 사건도 중독사입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자살은 이게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동물 네. 분석도 다른 정밀 분석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해보니까 이런 네. 이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서둘러 갖고 그냥 훅.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과학 수사를 지향하는 수사 당국의 적절한 네. 국민한테 대한 수사 서비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뭐 독국물, 그러니까 동물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동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하면 다 나오는 게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예. 우리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니까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동물 제가 18가지를 기억하는데 네. 그거가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라고 해서 보시면 검사하는 키트 검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뭐 혈액이나 이런 걸 타액을 넣으면 거기 반응이 딱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키트라고 하는데 있고 거기서 덜 사용되지만은 세계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네. 또 그 동물의 범위가 100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100몇 가지요? 예, 또 키트가 있는데 그건 또 비쌉니다. 왜냐하면 네. 그 100몇 가지 키트를 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더 있어요. 쓸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독이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래요. 그 후님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에 아직도 브라질 같은데 아마존에 가면은 네. 듣도 보도 못한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하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그 동물 키트가 제한적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100몇 가지가 남는데. 네. 최소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18가지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그 확장된 어느 정도까지라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게 절차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동물이 분석이 났으면 아무런 독도 안 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거죠.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 동물 키트로 분석한 결과 반응이 안 나타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재판장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국민들께서는 아니, 저희는 전혀 모든 독이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정확하게 그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독극물로 동물로 살인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쓰지 않는 그 독으로 살인했다면 국과수 검사 결과 그 독으로 죽었다는 게 안 밝혀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사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자연사는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이 검사관들이 느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찾으려는 노력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려고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돈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키트로 하는 거는 양산된 키트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해보고 이런 반응도 식으로. 해보고 그게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간과되기 쉬운 거죠. 네.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 저기 청취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억울한 죽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이상한 죽음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네.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건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물적 분석과 행동 분석이 네.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물적 분석. 네. 흔히 말하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과학이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약물 중독사라고 그러니까 판정을 하고 이게 자살이다. 네. 이렇게 끈 맺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8개의 키트 아니면 어느 정도 키트가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걸 차후에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물적 분석을 떠나가지고 다른 수사도 같이 병행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추기식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국가에서 저를 많이 싫어하시겠지만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네. 그거는 국과수에나 아니면 수사 당국에서 적절한 네.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냥 보니까 약물 중독이네 자살이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연관된 사건인데 몇만 명의 맷조가 네. 달린 사건에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처리한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영한 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이 죽은 다음에 자살이다, 자연사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거는 이제 또 기억 속으로 묻혀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이팔 외조카 유 씨의 사망도 자살이라고 급성 중독사라고 약물 중독사라고 결론 내놓고 이것도 이제 묻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네. 수사가 이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 과학적이라는 것은 물적인 증거 분석과 행동 분석이 같이 되는 과학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좀 교묘하게 이제 논리 그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약물 나왔으니까 자살이잖냐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아, 저희가 냄사 시간에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국과수에서 검사하는 독극물이 동물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독극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저기 FBI나 이제 뭐 미국에서 그 CDC 같은 데서는 네. 그냥 최종 쓸 수 있는 것도 몇백 개까지는 없는다고 합니다. 아, 몇백 가지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키트를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싸고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과수가 굉장히 그 이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의 키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강태용은 왜 안 들어오나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2, 3일 내로 들어온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그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한 주 미뤘다. 이제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뉴스로 좀 묻혔잖아요, 또.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슬슬 흘리죠. 네. 석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6달이 걸린다. 뭐 들어올까 말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 수사 당국에서. 네. 그렇게 언론 장난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확히 말하면 의지예요, 의지. 수사 단계의 의지예요. 무조건 데려온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면은 네. 데려올 수가 있는 건 있는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정말 금방이라도 잡혀와서 그때 저희가 이제 강태용이 떨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떨 사람들이 많고 또 강태용도 떨고 있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저희가 추정도 좀 해봤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강태용, 조이팔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강태용이 아직까지 중국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강태용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묘한 상황 전개가 되는 게 네. 지난주 말 이번 주부터 묘하게 이제 종편이라든가 좀 흔히 말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흘려지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전산실장 배상혁이 잡혔는데 네. 배상혁 사실은 배상혁이나 강태용이 주범이다. 조이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또 반대 또 다른 쪽에서 흘리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좀 넘어나갔다라고 본질에서 벗어난 계속 그 언론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건의 중요한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뭉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사실 정확한 건 제가 정확히 표현하지만은 뭐냐면 조이팔, 강태용, 배상혁 얘들 다 이 사람들 다 연기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네.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이 어떻게 묻혀져 있는가를 찾는 그래서 네. 비호 세력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해결 핵심인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 배상혁, 네. 강태용 어떻다 이런 것 쪽으로 가버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강태용은 못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아,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강태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키가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 뒤에 있는 배우를 찾기 위한 키, 돈을 찾기 위한 키. 근데 어떻습니까? 키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네.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연루자가 50명이면은 한 10명만 해고 나머지는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너무 이 사람들의 진술로만 중심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입만 바라보다가 실제로 유병헌 사건도 똑같았잖아요. 네. 김 엄마가 주범이다. 근데 잡아보니까 난 아니야. 김여경이 주범이다. 잡아보니까 난 아니야.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럼 지금 유병헌 사건의 본체가 뭐죠?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이팔 사건의 본체가 사람들에게는 강태용이에요. 강태용을 막 찾았어. 근데 강태용이 들어왔는데 강태용은 사실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 배상혁. 배상혁도 내가 아니야. 또 누구? 이렇게 숨바꼭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술로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겪고 있다. 이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돈의 흐름을 찾아. 돈의 흐름. 네. 그러니까 네. 돈의 흐름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사 당국에서. 돈의 흐름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사람의 입만 쳐다보다가는 그냥 숨바꼭질식으로 이 사람 갔다가 저 사람 갔다가 또 누구 나와서 또 얘기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본질은 흐려지는. 본질을 내년, 못 찾는 거죠. 내년 뭐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이러다 보면은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렇죠. 유병헌 사건이 딱 그랬잖아요. 제2의 유병헌 사건처럼 그렇죠.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네요. 김엄마, 신엄마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잡고 보니까.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심부름꾼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실제로 중요한 사람으로 지목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네. 지금 강태용이나 배상현을 중요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오히려 얘기.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진실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지게 만드는 걸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돈의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적미적하고. 지금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그냥 겉모습만 그렇다. 겉모습만 그리고 네. 이런 거죠. 상체는 막 달려가는데 네. 하체는 뒷걸음질치는 형태. 웃긴 상황이죠. 상체는 막 화를 내고 막 가는데 네네네.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네. 처음 들어오는 표현인데 딱 그 말이 맞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검찰총장은 임기가 이제 12월에 끝나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네. 지난. 그럼 검찰에서는 그걸 흔히 말하는 힘을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총장 바뀌면 인사이동이 다 될 텐데. 다 되고. 지검장부터 다 될 텐데. 그러면 왜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거를 누가 손을 대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또 윗선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저런 사정을 봐야 되는데 결정은 신임 검찰총장이 하시게 놔두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청장이 어떻게든 그 수사 개선상에 있다는 건 다 네. 나온 얘기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이팔이 사망했다. 그 선언했을 때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네, 그렇죠. 예, 지금 경찰청장인데 지금 와서는 죽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러는데 참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그거죠. 네. 상체는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체는 뒷걸음질치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네. 참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목숨 끊으신 분들도 30명 가까이 되시는 상황인데 이 사건 우리가 그대로 볼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건 실체에서 멀어지는 느낌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예전에도 나왔지만 공수처 같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아니면 제2의 네. 이 전담 수사부서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로만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선진국 여러 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뭐 분단 국가의 뭐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경찰 권력이 이어나 이게 별 얘기를 다 되지만은 사실은 네.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 비리 집단을 추적하는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그 수사 기관의 구도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권력을 가진 자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면 네. 강제하는 힘일 텐데 아 지금 근데 그 여론도 네. 색깔로는 뒤집어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해면은 또 뭐 어디 뭐 그냥 저 종북으로 뒤집어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검 하잖아요. 특검은 이미 그 검찰이 아주 그냥 상설 특검이라는 걸로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지금 삼성 특검이라든가 무슨 특검에도 뭐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뭐 찾아낸 게 없죠. 이전 검찰보다 더 못하게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을 맡고 있는 상태. 네.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조이팔 사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밤을 샜습니다. 1박 2일 16시간 생중계를 했는데 지금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막 콧물 나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자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교육부에 국정화 추진 TF가 있었습니다. 비밀사무실이라고 불리는데 참 이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생중계를 했는데 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이걸 듣고 보고 할 때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방송사인가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이걸 감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감금이다. 네. 네. 그럼 감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감금이라는 건 이제 그 바깥으로 교통을 할 수 없게끔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관계한 사람이 와서 그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질문을 한 거를 도망가서 자기들이 문을 잠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자기들 문을 잠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경찰들이 보호를 하는 상황인데 그건 감금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어느 순간에가 그 상황을 지나면서 감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흔히 말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정당하게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폐악질을 했다, 네.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막 쏴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말하자면 네. 상황 자체를. 네. 그래서 뭐지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들이 가서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아니 자기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어 없으면은 다른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예.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죠. 그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그냥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런데 왜 그게 감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종편이라는 데서 막 그냥 색깔론을 해갖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거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네. 하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뭐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 네. 야당 국회의원들을 뭐 고소를 해야 된다. 뭐 공무집행 방해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걸 계속 그걸 계속 반복을 네. 했군요. 종편 방송 등에서는 그 기자님은 거기 계셨지만 저는 그 상황을 인터넷으로 보고 네. 저기 저걸 보고 TV로 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종편의 패널들이 눈에 개거품을 물고 막 그걸 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불과 한 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쫙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 여론이라 그쪽의 방송 기조가 네. 그래서 희한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네. 그 TF 계획안 맨 마지막에 홍보팀의 일 중에 네. 그 패널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 패널 관리. 예, 예. 네. 맨 마지막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될까? 너무 제가 너무 불손한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민첩하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 뭐가 근데 큰일 나는지. 큰일 난다는 게 그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 그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럴 때 국민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공무원들인데 네.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은 뭐 상관없죠. 그게 무슨 털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그렇게. 네, 네. 그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건 아니면은 과도하지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죠. 자기네 있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급박한 상황에서 그 본심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털리면 큰일 난다. 빨리 와달라. 경찰들이요. 빨리 와달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예. 문서 파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예. 엄청나게 파쇄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죠. 예, 그건 뭐 저기 한겨레신문에도 나온 네. 거니까. 예. 아,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았는지 털리면 큰일 나는 게 많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이
불법적인 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충격받을 만한 일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1박 2일 생중계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하루 밤새니까 다음날 일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 저희 배상훈의 냄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계속해서 답글을 다시더라고요. 예, 그뭐 저야 이제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건 달진 않겠지만 네.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네. 제가 충실하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 관련된 거라도 충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자, 이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상훈 냄사의 교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글쎄요, 이제 뭐 부끄럽습니다. 제 책을 홍보하는 것 같다고. 아무튼 예, 그 책이랑 같이 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좋아요 개수를 저희가 한번 또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좀 말랑말랑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전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을 졸여요. 다닐 때마다 제 이제 속도계를 보면서 앞에가 뭐 80km 제한 속도다. 딱 하면 80만 2, 3km 될 때 걸리면 어떡하지?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60km잖아요. 가다가 63, 4 됐을 때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항상 운전할 때마다 예, 과속 단속 카메라 신경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요? 예, 보통 이제 고속도로가 중부가 110이고 네. 경부도 이번에 110으로 됐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속도를 내 갖고 카메라로 이제 저기 찍어 갖고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가 있다. 오차가 왜냐하면 이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빠르게 달려오는 거를 그 순간 정지해서 착착 찍어야 되니까. 네. 물론 구간 단속이면 다르지만요. 구간 단속은 구간을 평균 내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네. 순간 속도를 할 경우에는 오차 때문에 사실은 110일 경우에 110 제한일 경우에도 120까지는 오차의 범위 안에 드는 거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에. 아 그래요? 예, 10% 안에 10%요? 드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110인데 120을 밟았는데도 아, 안 찍혔네 막 좋아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슴 졸이다가 네. 막 기다려 보다가 안 찍혔네.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 속도에 카메라의 오차 보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20까지를 밟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고 시내 구간에서 네. 60인데 70. 해서 65. 70, 예. 70 정도로 밟고 네. 가시다가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예. 120은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가 있는 거고. 아, 정지된 그렇죠?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클 수도 있는 거고. 예. 60, 70에서는 속도가 저기 작기 낮기 때문에 그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65만 돼도 찍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시내 구간에서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63 정도까지만 밟으시고 60까지 밟으세요.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서는 이렇게 속도 정확히 지켜주시고 네. 그래야지 되고 사고도 안 나고 본인도 하고. 근데 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이제 빠른 속도 때문에 네. 카메라의 오차 범위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20을 밟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하지만 110을 좀 넘겨도 안심하시라. 안심하시는데 예. 안심하시라기보다는 110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가 순간가속도 하고 네. 그렇죠. 순간가속도 할 수 있으니까 순간가속은 사실은 110, 105에서 순간가속을 했는데 네. 110에서 딱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럼 115나 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까지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저기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오차 범위까지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120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 그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네. 110을 기준으로 안전 운전을 하시되 네. 하시되 왜 115인데도 안 찍혔지 좋아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유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유는 아시고 네. 예, 그렇게 근데 시내 구간은 오차 범위가 작다. 그런 걸 인지를 하셔야겠네요. 인지를 하시고 네. 하시면은. 알고
운전을 하시면은 예. 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니 저도 항상 운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100km, 110km 이런 제한 속도에서 조금 이제 넘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건 큰 사고가 못 보던 카메라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건 더 큰 오히려 더 큰 사고니까 110을 지키시되 조금 넘었다고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오차범위 들어가니까 안전운전을 하시되 네. 이게 너무 급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운전하시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청취자들의 안전운전. 그렇죠. 정확한 속도. 안전이 네.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팁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이걸 정확히 아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랑말랑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이런저런 사건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사건의 흐름.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데 제가 이태원 살인 사건이나 조이팔 사건 이런 것들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냄사의 또 어떻게 보면 임무고 냄사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그 일주일 사이에 불거지는 사건 그리고 저희가 추적해왔던 사건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목표를 드렸죠. 400인가요? 400개. 400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청취자들. 400개 목표를 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밝은 표정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 댓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댓글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응원 메시지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냄사하시면서 일주일 기다리시죠 방송이요? 어떠세요? 글쎄 뭐 이제 다음엔 뭘 할까 이런 네. 걸 찾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뭐 기다려집니다. 네, 항상 이 답글도 달아주시니까 냄사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표정으로 좋아요가 400개가 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화제는 단연 이화여대였습니다.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를 방문했는데요. 행사장 밖에서 학생들과 사복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희 오마이TV도 현장을 생중계했었는데요.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연결해 자세한 어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두고 1시에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네.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네, 기자회견 내용은 네. 네, 지금까지 국민들 뜻을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화여대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였고요. 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네. 이야기하고 네, 노동개혁에도 반대하고 대학구조개혁도 반대한다라는 네. 내용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한 20여 명 정도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봤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뭐 네. 어떻게 SOS를 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회견을 네. 같이 준비한 학생들과 처음에 할 때는 네.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기자회견 네. 진행하면서 저희 주변으로 기자회견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예. 기자회견 하고 나서 대강당 계단으로 이동할 때에도 네. 이제 그곳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같이 네. 이제 같이 올라가려고 함께 해주시고 네. 계속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계속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생중계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네.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대강당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온 행사장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네. 경찰들이 막았거든요. 그냥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밀어서 뭐 학생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급박했어요.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는 평화롭게 피켓팅을 진행하려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경찰분들이 네. 줄을 서서 학생들 길을 막고 항상 학생들이 다닐 수 있었던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화가 나고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소리도 지르고 네.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자기 학교를 다니겠다는 가겠다는데 그거를 네. 경찰 그것도 사복 경찰이 막아섰어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대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생들이 울분을 터뜨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네.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유 발언도 계속 진행하고 상황 다 마무리 되고 나서도 네. 학문관 학생문화관 광장에 모여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내가 항상 다닐 수 있는 그 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막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 아, 이게 진짜 이 정권의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즘에 뭐 영화 백투더퓨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예전 민주화 되기 전 그 시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이런 영상을 보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응원도 하고 그래서 포털의 검색어가 이화여대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을 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사복 경찰들이 둘러싸고 뭐 달려가는 학생을 잡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놀라고 당황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네. 이제 학내 사복 경찰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네, 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어서 네. 네,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하면서 학생들이 이게 진짜 경찰이 학생들을 막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걸 더 크게 느끼시고 끝까지 네. 함께 해주셨고 마무리하시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목소리 내고 함께해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어제 말고 뭐 근래 사복 경찰들이 학교를 막 지나다니거나 이런 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사복 경찰이 교내에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네.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예. 시기에 이제 김윤옥 여사님 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네. 네. 네 영부인 전 영부인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아 예 2008년도에 그때 한번 또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일이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도 다시 반복이 됐는데 네. 어제 결국 박 대통령은 정문으로 못 오고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네네. 네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오시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네. 피켓팅 하려고 올라가는데 막혔던 사실이고 대통령님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를 막은 분들이 경호원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네. 원래 후문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네. 막혀있는 상황에서 원래 후문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던 학생들을 좀 만나게 해주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그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뭐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랬으면 네. 더 좋았을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다친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많이 다친 건가요? 상태가 좀 어떤가요? 이제 찰과상을 입은 학생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경호 인력들이 학생들 좀 과하게 대응하면서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넘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무릎이 까진 학생들도 있으시고 안경이 부러진 학생들도 있으시고 예. 네, 발목이 좀 안 좋다는 학생분들도 있어서 지금 계속 투학증으로 네. 네, 받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어제 그런 사법경찰의 이런 진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거나 이슈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네. 없고요. 일단 저희는 다친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히 학교에서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잉 대응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봐준 것이기도 하고 네. 학생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 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참여한 이유 이게 국정화 그 추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성들의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건 네. 국정화 교과서였습니다.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 흐름이 계속 있고 학내에서 네. 또 서명도 계속 붙여 네, 서명도 계속 받고 있고 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대자보들도 부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정화 교과서가 가장 크게 이야기되었지만 거기에서 발언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생분들도 있었고 네. 그 개혁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되는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크게는 국정화 교과서를 이야기했지만 전반 박근혜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일들에 네.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네,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실정 부분 뭐 주요된 네. 부분은 국정화 추진에 대한 거였지만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도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학생 입장에서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제 저희 한 학우가 했던 말씀을 네. 들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발언하신 학우분께서 네. 여성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성 혐오가 더 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 중에. 예.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여성을 위한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이나 그런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네. 되게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대통령인데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여성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런 네. 지적일 텐데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주목을 끈 기사가요. 박 대통령이 참석한 그 행사, 그러니까 대강당 앞에 그 행사에 쓰였던 뭐 쓰레기나 아니면 라면 박스 같은 게 많이 쌓여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네. 라면 박스를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접 치웠다. 이런 네. 얘기가 올라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도 학생들이 제보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네. 네, 저녁 9시쯤에 한 학생분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강당 앞에 있는 대강당 앞에 공터가 네. 쓰레기 더미로 올라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네. 학생분들에게 행사해 놓고 치우고도 가지 않았다. 네.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고 뒤를 본 학생들이 네. 어쨌든 남의 학교 들어와서 행사했는데 정리도 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에 네. 매우 분노하시면서 또 이를 치우는 거는 분명히 아무 관련이 없는 미완 노동자 어머님들이실 거
이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여기를 치우자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한 10명 가량의 학생분들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참 시간이지만 나와서 한 시간 가량 그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화여대가 SNS상에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죠? 뭐 영상이나 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읽히고 있는데 어떤가요? 뭐 주변에서도 뭐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저를 평소에 알고 있던 분들에게도 네. 응원 연락도 많이 왔고요. 아. 네, 오늘 아침부터 총학생회실에는 그냥 이화여대와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네. 어제 하는 거 봤다,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도 네. 종종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화여대가 큰일을 했네요, 어제. 네. 네. 지금 국정화 추진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왜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국정교과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획일화 부분입니다. 네.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시도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성을 배제하고 하나의 관점만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네, 국정교과서 추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행동을 한다고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내일은 네, 저희 대학생 학생회장단을 포함한 많은 단체 대표분들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준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 있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각 권역별로 주요 장소에서 모여서 네, 이야기하고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행진 진행해서 청계광장에 모여서 대학생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오후 2시에 뭐 각 지역별로 모여서 행진을 청계광장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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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내 사복경찰들이 와서 학생들의 통행을 막고 학생들을 밀치고 뭐 뛰어간 학생들을 낚아채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뭘 좀 느꼈어요? 총학생 회장으로서 어떤 걸 좀 느꼈는지 아니면은 그 이화여대 학생으로서 어떤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는지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네. 네,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겠다는 게 단지 피켓팅이었을 뿐인데 네. 학내에서 경찰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그 피켓팅조차 할 수 없도록 네, 움직일 수도 없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 저희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찰이 있었음에도 네. 계속해서 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학내에서 학생들을 막아 세워놓고 불법 체증을 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네. 많이 답답했습니다. 네, 제가 하면서 느낀 건 학생분들에게 정말 많이 감사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작한 인원보다 학생분들이 계속 같이 해주시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네, 1시부터 거의 4시 가까이까지 가는 긴 네. 시간 동안 비도 왔잖아요. 분들이, 나중에. 네. 마지막에 비도 왔죠. 네. 네, 그 긴 시간 동안 학생분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주시면서 목소리 네. 내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 다독이면서 끝까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네.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들도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희망이랄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슴속에 뜨거운 또 그런 감정도 느꼈는데
자,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그 실시간으로도 많이 방송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어제부터 잘 네, 많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 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서 학생들과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지금 정권에서 충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네.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함께 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듯이 네.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더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10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